저희가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좀 인연 있으세요? 좀 가까우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경주에서 나서 이제 포항에서 쭉 학교 다니고 컸는데 저희 어릴 때는 대구 가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지금 뉴욕 가는 그런 느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유명한 콘서트는 대구까지밖에 안 와요. 맞아. 그 학교 다닐 때 되게 잘난 척 많이 하는 애들이 대구에 015B 콘서트 보러 간다고. 얼마나 부럽든지. 네. 근데 동대구역에 기후를 기록해 놓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온도를 예측하는 건가요? 기온이 아니고요. 기후. 예,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산업혁명 이후 온도가 얼마나 올랐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 문명이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1.1도가 올랐어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도라 그러면 1도 오른 거 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나 그러는데 지구 전체의 온도기 때문에, 평균 온도기 때문에 지구 전체 평균 온도를 1도 정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1도를 순전히 핵폭탄만으로 올리려면은 1초에 4개씩 핵폭탄을 터뜨리면 돼요. 지난 200년간, 지난 200년간 그러면 그 온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계속 가둬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면은 이제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나게 돼요. 기후가. 그 전까지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가도 노력을 하면은 다시 멈추거나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덮어서 죽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사실 기후 위기 그 자체보다도 어떤 지역이 막 가물어진다거나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나 이런 위기들이 올 텐데 혼란스럽게 되겠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난민이 생겼을 때 이제 끔찍한 지옥이 올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나는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생에서 벌어질 일이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뭐 하여튼 적어도 우리 후손은 분명히 당할 일이고 이제 이때 인류가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